할렐루야. 예.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자리에 오신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함께 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함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박수하며 나아가실 때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입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니세. 예수의 은혜로 힘써 나가세. 악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노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마음으로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들의 대상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워 말고 용기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흘리세.
절입니다. 악한 마귀 제압 우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워하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얼굴 이기까지 제한 중에 밝은 사람 죄를 이웃쳐 위태한데 빠진 영혼 불러 넣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아까 마귀 불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 계속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우지나 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전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난 내가 선내 눈앞에 곧 따라오리 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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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우리 1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과 세영되어 강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전병과 내가 서는 눈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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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라 우리 2절입니다 마귀들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한 벗은 영대요 무한치는 마귀 아닌가 멀리 곧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선포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켜 저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주여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여 앞에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놀라운 내 교육자니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망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둠의 세상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통치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다스리시며 주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내가 인간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의 진리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죄를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고 한명 한명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이 아버지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나라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기독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주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소망의 산, 치유의 산, 넘치는 은혜의 산 호렙산에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모세가 숲속에 타는 불을 보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호렙산에서 광림의 성도된 정체성을 다시금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시간 부르짖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열정적으로 찬송케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한 삶의 결단과 변화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 전쟁과 기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주의 영광으로 이 시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치의 교과서로 삼고 하늘의 지혜로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야의 대립과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화합과 상생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주사 온 민족과 이 나라 이 시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새겨진 하늘의 벽보를 읽을 줄 아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긍휼히 여기실 주님, 하루 속히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통일왕국 속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저 북한의 성도들, 지금은 비록 숨어 있을지라도 저들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자리 한복판에 새겨질 줄 믿사오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살피사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진 지역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주님 맡기시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받은 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타오르는 불꽃 빛의 숲 광림의 제단을 이 나라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장자 교회 사무신이 감사를 드립니다.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오 이 시대를 끌고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된 교회를 찾으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 찬송과 기도가 진실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 예비하신 의의 면류가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가 회복을 넘어서는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회복과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프리카 잠비아에 선교센터를 허락하신 주님, 은혜 가운데 기공식을 마치게 하셨사오니 건축의 모든 과정이 은혜 중에 있게 해주시고 조혼과 에이즈, 기근과 우상으로 인한 나라의 아픔을 끌어안는 주의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동탄교회 건축도 주님 관여하사 광림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 헌신과 사랑으로 세워져가고 있사오니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부흥을 이끌어오신 감독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흘리신 땀과 눈물이 아직 이 땅에 마르지 아니한 줄로 믿사오니 더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호렙산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감독님의 그 깊은 영성이 이 호렙산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장을 넘어서 성숙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담대하게 나가는 모든 목회와 사명의 여정에 힘과 권세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을 이끌어 가실 때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말씀, 인생을 변화시킬 능력의 말씀으로 호렙의 여정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광림에 속한 모든 가정과 기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가정과 기업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사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녀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로 함께하사 세상 속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꿈을 가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후회 없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끌어안고 호렙에 오른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사오니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정결케 하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케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과 불안과 염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오지 오르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같은 성령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그곳에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 광림 서교회, 광림 북교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곳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이 데리고 가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호렙에 올라와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빛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주의 빛 안에 사는 인생.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나 가말리엘의 문화 아래에서 독실한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과 신앙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자리까지 인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AD 32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날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그를 둘렀다라고 전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그 빛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스스로 자부함의 열심을 다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정 중에 빌립보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색옷감 장수였던 루디아와의 만남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인 빌립보 감옥에 투옥된 사건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차가운 감옥 안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가 여전히 따뜻한 주의 빛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현실은 감옥 안에 있었으나 주의 빛 안에 있었던 바울을 통하여 주의 빛 안에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사는 인생.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제가 섬기는 선교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카드입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염려 없는 아픔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호렙에 올라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기도 제목 속에서 공통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저에게도 있는 것이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이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삶에서 느껴질 때 그땐 정말로 행복하지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삶의 문제가 술술 해결되고 세운 계획들이 착착 이루어져 감을 볼 때에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간절히 기도하며 걸어가는 길에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늘 앞에 있습니다. 이때는 감사가 아니라 탄식이, 찬송이 아니라 원망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정을 계획하면서 갈라디아 루스트라에 있는 디모데를 데리고 부푼 꿈과 계획을 가지고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가 가는 길을 막아서지요. 그래서 아시아를 지나 무시아로 가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이때도 예수의 영이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결국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가는데 드로아는 무시아 서서쪽 끝에 있는 맨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말은 갈라디아에서 아시아를 지나 무시아를 지나 저 땅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록 자신이 가고자 했던 곳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에 나서는 그 발걸음 중에는 아마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복음의 열매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면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은커녕 안식일이 되었는데 기도할 곳조차 그곳에 없었습니다. 비참한 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점치는 귀신 여종을 하나 만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점치는 귀신, 그 안에 있는 영이 떠나갔으니 주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돈벌이가 끊긴 것입니다. 결국 성을 요란하겠다는 이유로 그를 고발하여 상관들 앞으로 끌고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말씀, 22절과 23절 말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준 것뿐밖에 없는데, 현재 바울이 마주한 상황은 옷이 찢겨 벗겨진 상태로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착고가 차인 채 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시작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라 확신하며 가정을 이루었지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할 때, 질병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병세가 더욱 악화될 때, 신앙으로 키워낸 자녀가 자꾸만 하나님부터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결정한 일들에 문제가 자꾸 생길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원망과 실망 그리고 낙심입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바울에게서 우리는 낙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장소가 없었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옥에 갇히고 매에 맞았어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던 바울,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끝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이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을 마주합니까?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 했지만, 그런 그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간수를 통하여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세례까지 받는 가정이 됩니다. 그 간수의 가정은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의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에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전도의 동역자로 쓰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립보로 그리고 감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어쩌면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거기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주님만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가는 길이 조금 험하고 느리다 할지라도,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지금 마주한 상황이 불리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삶을 만족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어진 삶을 만족으로 사는 인생. 한국한양대학교 김성준 교수의 연구자료 통계에 의하면 1864년부터 1869년까지 5년간 침몰한 선박의 수가 약 6,358척이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1871년 2월에 영국에서는 무려 한 달 사이에 15척의 선박이 침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1875년 영국의 정치가 사무엘 플립소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건의 원인을 대대적으로 조사하는데요, 침몰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적 때문이었습니다. 선주들이 먼 바다를 항해하면서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화물을 싣고 간 것이 침몰의 원인이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배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 풀림솔은 선박 옆에 선을 긋고 그 선이 물에 잠길 때까지만 짐을 실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화물 적재선 풀림솔 라인입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용어에서는 이것을 만재흘수선이라고 부릅니다. 적재의 한계선 풀림솔 라인을 지킨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박 침몰 사건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이 풀림솔 라인이 존재합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 인생이 향해는 침몰의 위기를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고백을 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 그 안에 있는 기업이 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에서 누릴 영적 축복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심하게 맞고 손과 발에 착고가 차인 채 옥에 갇혀 차가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있던 로마 시민권을 꺼내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특별히 우리 본문 앞부분에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적어도 빌립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꺼이 매도 맞고 기꺼이 옥에도 갇혔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수감된 모든 사람이 바울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가 그 상황 중에 불렀던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그가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에 그는 즉시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런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은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빌립보까지 왔고 빌립보에 당한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그 모습을 보았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다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만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젖병을 문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비천에 처해 있든 풍부에 처해 있든 배고플 때이든 배부를 때이든 이를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만족, 삶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그 삶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그 상황을 감싸 안으시는 주의 빛 안에 있을 때에 참된 만족을 느끼며 감사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천에 처해 있을 때, 배고픔과 궁핍함의 삶에 있을 때, 그때 내 삶에 하나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삶에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겠는가? 어쩌면 그게 더 어려운 문제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망이라는 방해물이 우리의 만족을 방해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상황 모두 의미합니다.
부족해도 넘쳐나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감.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시는 만족이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을 방해하는 염려가 물러가고 만족을 방해하는 욕심은 물러가는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결론의 서두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나 자신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갇힘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하여 낙심하고 있을 그들을 위로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였습니다. 3장에서 말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소망과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이하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 있으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는 꿋꿋하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험한 곳을 만난다 할지라도 죽음의 고비가 찾아오고 매를 맞는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는 주 안에 머물러 있기를 늘 꿋꿋이 지켰던 그의 인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제임스 돕슨의 박사가 유명한 실험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운동장이 울타리를 철거하였습니다. 울타리가 아이들에게 구속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울타리를 철거하고 난 뒤에 아이들에게서 이상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울타리가 있었을 때 아이들은 운동장 전체에서 뛰어놀았지만 울타리를 철거한 뒤에는 아이들이 운동장 중앙 부위에 모여서 거기서 움크리고 놀고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돕슨 박사의 말하기를 울타리는 구속의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감을 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을 누릴 때에 행복도 기쁨도 삶의 만족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공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을 구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승리를 위하는 삶, 세상에 찔들어 얽매인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의 인생을 구하는 간절한 권면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억울하고 비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안연함으로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 뜻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그가 주님 안에 있었기에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던 하늘에서 내린 비그빛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기에 갇힌 바 되었으나 참된 자유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그 빛 안에 살아가는 기쁨에 대한 소망이 확실할 때, 그 빛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와 그 행복이 확실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은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의 빛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어둠은 동굴 속의 어둠이 아니요 터널 속의 어둠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어둠 끝에 빛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착같이 주님의 비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과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담아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심호기 위해 하늘의 뜻이 응답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부르신 주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른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지만 오늘 특별히 교회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 성령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감동인 담임 목사님이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갑절의 영감과 지도적으로 한국과 세계 교회의 부흥을 이끄시며 기도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교회와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 감동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광림교회 위한 기도 꼭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 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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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론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구석구석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의 간절한 기도소리와 교회의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에 이 나라의 앞길이 밝은 길로 걸어갈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두려워지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과 잘못된 문화들과 질서들은 다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가치와 하나님 말씀만이 이 땅에 중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 하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통령을 통하여 위정자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목회 비전들과 함께 걸어가며 땀과 눈물을 흘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교회 응답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들 속회와 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속회와 선교회가 간증이 넘쳐나고 응답이 넘쳐나고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감독님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키시사 가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면서 모든 교회의 비전이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돌봐주시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절박한 상황 중에 하나님의 귀한 길을 바라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가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담담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뜻에 아릴 수 있는 인내와 거부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점에 무릎 꿇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간절한 기도 위에 하늘의 성령의 기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황들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찾아와 주시옵소서.